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조차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청년 세대들에게는 무엇이든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회식 문화는 점점 모두 불편한 것이 되어가고 있고 동료들과 떨어져 집에서 혼자 일하는 재택근무도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주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은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오늘은 나이 들어가며 더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함께 몰려다닌다고 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애든 어른이든 무리지어 다니면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 자연스럽게 패거리 문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유, 뭐 패거리 문화가 별건가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흉보고, 없는 얘기 만들고, 작은 걸 크게 부풀려 퍼뜨리고, 함께하지 않은 사람에게 차별하는 것이 바로 패거리 문화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동호인 모임에서, 심지어 종교 모임에서도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사람에 치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주말만이라도 혼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치였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떠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들에게 TV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가 인기 있는 이유는 지시와 평가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픈 그들의 로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집 청소 한번 안 하고 쌀 한번 씻어보지도 않은 주제에 혼자 산속에 들어가 약초 캐며 살겠다는 남편이 엉뚱하고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사회생활하며 사람들 속에서 너무 지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깊은 산속으로라도 들어가 쉬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산속으로 다 들어가 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만들어서 지친 마음을 쉬게 해야 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쓸데없는 경쟁심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승에서의 지옥문은 남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열린다고 합니다. 남보다 더 갖기 위해서, 더 잘나기 위해서 자신을 들들 볶아대니 사는 게 지옥이 되는 것이죠. 나이 들면 이제 그만 남들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승부욕으로 자신을 갈아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한적한 길을 여유롭게 걸어가듯 자신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마지막, 결국 믿을 사람은 나뿐이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으면 외로움이니 고독이니 하는 독성 깊은 감성도 떨쳐낼 수 있는 강인함이 자리잡게 됩니다. 그 강인함이 쌓여가면 그 힘으로 혼자서 어디든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주위에서 이런저런 위로와 격려를 해주지만 결국 그 힘든 시간을 뚫고 나오는 것은 내 자신이고 내가 의지하고 믿을 사람은 내 자신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 너무 삭막한 거 아니냐고요? 아, 절대 아니죠.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자신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괜히 남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휘둘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시간씩만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시길 강력하게 제안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함께 있을 때나 모두 마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